네, 안녕하세요. 모델 앨리스입니다. 저에게 모델이란 직업인 것 같아요. 카메라나 런웨이에 섰을 때 제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thrill? 아찔하잖아요.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실수라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좀 긴장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모델은 모델이고 모델 테이너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. 엄마도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크신 편이시고 아빠도 예전에 모델을 하셨었는데 키가 엄청 크세요. 187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178입니다. 모델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라보는 모델? 좀 선배 모델이 있더라도 자기만의 색깔을 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게 좀 포즈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저만의 스타일이요? 저는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멋을 낸다고 해도 작은 뭐 팔찌나 백이나 메이크업 포인트 딱 하나 주는 거 심플한 거 되게 좋아해요. 늘 생각하는 질문인데요. 독특한 모델로 기억되고 싶어요. 저만의 색깔이 강한 제 색깔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줬으면 해요. 늘 입고 다니는 색은 블랙이지만 red? 빨간색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. 좀 강렬하잖아요. 15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 모델은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떳떳했다 그래야 되나?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계속 신인들도 계속 나타나고 너무 예쁘시고 멋진 선배님들도 계시고 늘 좀 불안한 것 같아요. 모델로서 가장 큰 고민은 사람들이 이제 날 안 찾아주면 어쩌지? 매달 이렇게 일수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. 이번 달에는 많이 찾아줬는데 다음 달에는 좀 덜 찾아주면 어떠지? 혹은 이번 달에 좀 덜 찾아주니까 이제 안 찾아주면 어쩌지? 이런 생각. 저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모여서 농구할 때도 있고 학교 미술실에서 그림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음악실에서 드럼도 가끔 쳐요. 그림을 따로 배우진 않고 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,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려라, 미술도 모델처럼 저희만의 색깔을 캔버스 위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. 제가 좀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? 먼저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고 초면에 잘 웃지 못해서 사람들이 차갑다, 별로 안 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좀 친해지고 좀 편해지면 많이 웃고 말도 엄청 많아져요. 밝은 편인 것 같아요, 제가 봐도. 다 잘 먹는데 제 양파를 안 좋아하고요, 피망을 안 좋아하고요, 파도 안 좋아해요. 모델이면 뭐 엄청난 대우를 받겠다 뭐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너무 스태프들도 잘 챙겨주시고. 근데 좀 모델이라는 직업의 responsibilities,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. 몸도 유지를 해야 되고 피부도 유지를 해야 되고 attitude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힘든데 표현을 못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표출하지 못해서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모델이 되는 게 제 15살 나이에 제 꿈이었잖아요. 모델이 됐으니까 꿈을 이뤘는데 이제 모델을 함으로써 목표가 생기잖아요. 하나를 목표로 딱 정해서 그걸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저요?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. 아니 근데 저 어디 혼혈이라고 생각하세요?